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군포 당정동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음까지 들리면서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공장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소방차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 지난 30일 밤 9시 군포 당정동의 페인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합성수지를 만드는 곳에서 시작된 불은 공장 3개 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5동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을 해서 6동, 7동으로다가 연속 확대가 된 겁니다. 그 내부에는 거의 그 반제품, 그 JB스코어에서 생산되는 그 페인트 반제품 이런 그 제품과 그 원료, 위험한 원료 등이 다량이 있었죠. 짙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는 인근 주택가까지 퍼졌습니다. 당시 공장 내부엔 페인트 제조 공정에 쓰이는 위험물로 분류된 인화성 물질 탱크가 있어 자칫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소방당국은 소방 대응 최고 수준의 3단계를 발령하고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옆에 탱크를 옮겨가는 걸 막아냈으니까 비교적 빠른 시간에 잘 진화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상당히 뭐 불꽃이 튀어오르고 그래서 위험해 폭발음도 들렸는데. 화재 현장엔 진압 인력 400여 명과 소방 차량 100여 대가 투입됐고 이 중에는 고성능 화학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누출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